안녕하세요. 다이갱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스다이에서 더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쁜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 가격도 착하게 들어와져 있지만은 또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택배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드리고요. 방문은 20% 할인 혜택을 해드립니다. 방문하셔서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스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중에 또 못 보던 아이들도 있고요. 요즘은 가끔 한 번씩 또 옛날 다육이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쁜 니틀 장미금,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니틀 장미금도 들어와져 있고요. 그런 아이들 한쪽에서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틀 장미금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풍성하죠? 이 정도 풍성함이 있는 아이인데 가격 5,000원에 착하게. 니틀 장미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몸값이 거하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집니다. 제스타 철화가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조금 크고 작고 철화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조금씩은 다르겠죠.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색깔도 예뻐졌고요. 생얼도 있으면서 요 아이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 16,000원에 요 자체가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는데 10% 20% 받으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됩니다. 생얼도 있고요. 이렇게 굳혀지면은 요 색감이 제스타 같은 경우에는 참 오묘하게 색감이 물이 듭니다.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하게 나와 있죠. 16,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아미르도 색감 참 예쁘죠. 아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미르가 약간은 뭐 창같이 이렇게 손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길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데 요거가 지금 여기 보니까는 요렇게 입장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미르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여기도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입장에 이렇게 끝라인 쪽으로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폴덴시스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폴덴시스가 조금 특별하죠. 요즘 뭐 정말 예쁘게 물든 아이들 보여드렸는데요. 요 아이들도 굳혀지면서 입장은 짤막하게 통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스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5,000원 합니다. 레드베리도 요게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 정도 풍성합니다. 요 정도 풍성하고 아유 떼글떼글하게 굳혀져서 햇빛 받아서 아주 반짝반짝해요. 요게 빨갛게 물들었을 때는 햇빛 받으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이 정도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모종포트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격 4,000원에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텐트라잼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여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두로 기본적으로 5두로 되어져 있는데 자구들이 또 나와주기도 합니다. 아유 색감 예쁘죠. 이렇게 수영은 조금씩 들려요. 6두도 있고요. 5두도 있고요. 6두 이상도 있습니다. 가격 7,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 쭉 보셔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렌베리가 있어요. 우렌베리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우렌베리라는 아이가 이렇게 외두가 있는데 9cm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넘치는 아이들이고요. 층수는 요 정도 많이 있고요. 손톱은 이 정도 있고 핑크색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져 있어요. 완전 초록색은 아니고 약간 파랑새처럼 그런 색감을 띠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요거는 베리니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겠죠. 요거 외두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한 요게 9cm 풀분이니까 여기 13cm나 이렇게 크면 한 15cm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외두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군생이 있습니다. 군생은
가격은 3만원에 있는데요. 군생 이거 보세요. 어우 너무 예쁘죠. 외두하고 느낌이 팍 다르죠. 요거 외두하고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군생은 얼굴이 아무래도 작고 이제 입장도 얼굴이 작으니까 입장도 작으면서 저 촘촘하게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철화도 아닌데 이게 철화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유 군생이 너무 예쁜데요. 군생이 너무 예쁜데 몸값은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에 이런 군생이 나와져 있어요. 우렌베리는 제가 이제 많이 소개는 못해 드렸는데 이렇게 우렌베리가 나와져 있습니다. 닙톱스도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닙톱스가 여기 축전도 있고 루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골고루 다양한 무늬가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루비가 하나씩 다 들어가져 있고요. 아주 통통한 닙토스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거는 9cm 필분에서 여기 18,000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네드탑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드탑이 여기 12cm 필분에서 굳혀져서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네요. 두수는 6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올라오거든요. 지금은 빨갛게 올라오기 전 단계예요. 이 정도 올라와져 있거든요. 완전 빨갛게 올라와요. 이게 굳혀져서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다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18,000원 하거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3만원에 비해서는 많이 착해졌어요. 요즘 또 작은 아이들 포트에 나온 아이들도 몸값은 착하게 나와져 있지만 이거는 굳혀지고 이 정도 예쁜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레드 샤키라라는 아이예요. 요즘 보이더라고요. 제가 레드 샤키라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두나 4두나 5두 이렇게 있는데 지금 4두가 이렇게 9cm 필분에서 가득 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비멍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5두로 되어져 있는데 빨간색보다는 약간은 연두색 정도 되는 아이. 지금 물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포트마다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4두로 되어져 있어요.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직 요 단계에서 조금 지나야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빨개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요렇게 네포트가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9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페트르시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페트르시아도 요렇게 무거졌어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납작한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무거져서 통통해지면서 요렇게 이 정도 올라와 있네요. 가격 6,000원. 여기도 아랫단에 이런 거 있네요. 여기 가운데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여기 굳혀지는 과정에서 이런 햇빛이 살짝 강하든가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에 이런 나이는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가운데는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다 굳혀져서 얼굴 통통하고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단지 여기 끝 라인 쪽에 이런 거 있는 거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미니마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미니마가 이렇게 4두, 5두,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미니마 너무 예쁜데요. 수영 이렇게 빵수영 너무너무 예쁜 수영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빵수영, 여기도 빵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다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다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이것만 이제 사두가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빵수영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미니마 만원 합니다. 샤포테 가격은 이건 샤포테 철화예요. 가격은 24,000원 하는데요. 오 샤프테 철화 요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유 너무 예뻐요. 샤프테가 철화가 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가격 10만원에 나왔는데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착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쯤 키워보시면 샤프테 생얼은 거의 다 아마도 키우고 계실 것 같아요. 워낙에 다양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키우고 계실 것 같은데 생얼도 있네요. 아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거든요. 요 아이들 가격 24,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을 조금 할인을 받으시면은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요거 아이 이쁘네요. 요렇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예쁜 아이가. 샤포테, 철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우, 물도 예쁘게 들었죠. 조금만 더 들면 아주 빨갛게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들 24,000원에 철아가 12cm 풀분에 있습니다. 아라베스크도 여기 군생이 많이 있어요. 군생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얼굴이 크면 조금 덜 군생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고요. 사두는 얼굴이 좀 크고요. 육두는 얼굴이 좀 작습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요즘 아라베스크 엄청 인기 좋거든요. 요 정도 색감에서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아라베스크가 완전히 묵둥이가 되면 빨간색보다는 진한 빨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한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그런 색감으로 전체적인 바디 색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느낌부터 키우면 이렇게 예쁜 느낌을 받지 않을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라베스크 가격 20,000원 합니다. 누들프가 가격, 요 아이들 정말 이렇게 2두로 굳혀진 아이들 20,000원에 참 많이들 구입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2두가 있는데 요 아이들이 1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많이 굳혀져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비바칠레가 있어요. 비바칠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보세요. 요거 안쪽에 이렇게 예쁘게 또 물이 아니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많이, 여기도 안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져 있는데요.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죠. 제일 예쁘지 않을까요? 요거는 이제 두수가 아주 많아요. 조금씩은 다른 수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또 물들면 참 예뻐요. 일단은 이 아이들은 꽃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얼굴이 이쁘죠. 이렇게 수영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슈가 베이비 가격은 35,000원 하는데요. 완전히 무거진 아이예요. 슈가 베이비 그렇게 이제 포트가 많지는 않아요. 요게 지금 보면은 다섯 포트가 있는 게 전부인데는 수영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슈가 베이비 인기예요. 아, 너무 예쁘죠. 슈가 베이비가 일단은 군생으로 되어지면서 얼굴이 작아졌어요. 많이 묵둥이가 되면서 얼굴도 많아졌고 얼굴도 작아졌어요. 요 아이들이 가격은 35,000원 합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은 3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가격은 16,000원 하는데요. 여기 두수 보면은 이렇게 5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조금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화분을 조금 크게 가운데다 딱 예쁘게 심어주시면은 조금 더 수영이 예쁘게, 노제트가 조금 더 예쁘게 잡힐 것 같아요. 지금은 요 15cm 풀분에서 가득 차져 있는 모습이고요. 수영이 예쁘게 잡힐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해졌네요. 16,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레몬노즈가 가격 20,000원. 아유, 레몬노즈 금하고 레몬노즈, 이런 수영을 가진 아이들 제일 많이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구들이 아주 많아요.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 가격은 20,000원, 거의 또 20,000원에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지요.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요거 끝에 이렇게 말라가면서 요런 모습이 있고요. 요렇게 말라가면서 요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피멍으로 물이 빨갛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말라가면서 요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거를 해 주시고 이제 제거를 안아 주실 때는 요게 하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레몬노즈 20,000원에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색감이 너무너무 다 예쁘죠. 이런 마린이 있어요. 마린 군생이 나와 있네요. 마린 군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0,000원 하고요. 여기 12cm 풀분에서 두수는 둘, 넷, 7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색감은 이렇게 노란색하고 여러 가지 색감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햇빛을 받았죠. 색감은 골고루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노란색,
핑크색, 약간은 조금 빨간색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다리가 있는 화분에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어우, 예쁘죠? 예쁘게 되어져 있는 군생들이 마린, 다 굳혀져서 다 짤막하게 묵둥이입니다. 가격 2만원에 이런 묵둥이가 나와져 있고요. 요거는 2두루 다 되어져 있는데 가격하고 이름이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프랭크나 이런 홍상생술이나 프랭크나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상큼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시크릿 또 풍성하네요.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얼굴도 크면서 두수도 많으면서, 요거는 이제 수형은 조금씩 다 달라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분지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은 조금 틀리고요. 꽃대도 올라오네요. 그래서 얼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가격 6,000원에 착하게. 아유, 요 아이들 완전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나밀레타, 철화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 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쌩얼도 있고요. 철화도 엮여져 있어요. 나밀레떼 철화가, 묵은둥이는 큰 대품들 엄청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색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색감 예쁘고 만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 요거는 이렇게 분지를 해서 가격은 분지를 한 모습인데, 어우 이렇게 예뻐요. 이게 철화가 풀려서 요 이제 두수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이거 보세요. 요 수영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12,000원 합니다. 철화가 살짝 남아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철화가 풀려서 작은 얼굴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데 가격 12,000원. 이게 철화가 풀렸어도 조금씩 다 다르게 풀렸어요. 이렇게 철화가 풀린 경우, 이렇게 남아져 있고 쌩얼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경우,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가격 12,000원 하고요. 터치미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아유, 이렇게 얼굴 많아요. 이렇게 터치미가 이 아이들 2만원 합니다. 이렇게 두수도 많으면서 무거진 아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는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빨갛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 이런 아이들이 스피나나 터치미 같은 경우에 자연 군생은 적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몸값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오팔리나가 있어요. 오팔리나 군생이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가격 엄청 착합니다. 오팔리나 군생이 몇 두인가요? 오, 요 두수도 많아요. 오팔리나가 가격 8,000원 합니다. 오, 두수 좀 보세요. 오, 여기도 두수 좀 보세요. 오, 오팔리나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팔리나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2,000원 포트부터 해서 오팔리나는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이렇게 군생이 8,000원, 12cm 풀분해서 군생이 8,000원에. 오, 이거는 득템인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두수 많아요. 그래서 합식을 하지 않아도 요 오팔리나 요 하나를 분갈이 하시면은 여러 두수가 있고, 얼굴도 좀 작아서, 이렇게 두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이 좀 작아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얼굴 큰 거 좋아하시는 분, 외두처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작아서 또 좋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누다는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누다가 이렇게 농장에서 두르면서 이렇게 햇빛을 조금 강하게 씌웠나 봐요. 햇빛을 강하게 씌웠던가 아니면 이렇게 있어요. 약흔인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시고 주문하세요. 이거는 15cm 풀분에 이렇게 묵둥이에요. 완전 묵둥이. 목질화가 완전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14,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묵둥이에요. 이게 묵둥이인데, 이렇게 끝라인 끝에 입장들이 이렇게 생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고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요 아이들 하엽을 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나오면서 깨끗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입장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방 가루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요거는 15cm가 넘을까요? 아방 가루도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있어요. 아방 가루도 분채 보내드리는 아이, 완전 풍성한 아이 소개해드렸죠. 어우, 대단하거든요. 요 아이가 지금 아방 가루도가 2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오,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이렇게 소복하게 너무너무 풍성한 아이. 다 보이시죠?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요렇게 물들고 굳혀지면 완전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오동통하게 너무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들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원종 청키가 또 나와져 있습니다. 원종 청키는 굳혀져서 이렇게 아유,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약간 보랏빛이 더 강한가요? 청키가? 이렇게 완전히 이런 색감도 물들으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들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약간은 보랏빛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묵어져서 요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청키가 12,000원에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루비스타도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어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또 구축이 완전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으면은 이 아이들도 인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6,000원에 루비스타도 인기가 참 좋은데 이렇게 2두가 아니고 5두나 6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몸값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엄청 가격 착하게 그냥 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카라보니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카라보니 같은 경우에는 묵어져서 많이 짧아졌고 입장도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손톱은 좀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네요. 손톱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입장은 새엽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묵어져서 색감도 무거워진 느낌, 색감이 됩니다. 지금은 약간은 더 브라운 색감이 많이 드네요. 손톱도 이렇게 뾰족하게 2두나 3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얼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확실히 군생은 얼굴은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8,000원에 이 아이들도 있고요. 예스닭에서 봄철에 요 아이들 활용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요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충하고 균 같은 경우에는 배합토에 많이 배합을 하셔서 사용들 하시죠. 배합토에다가 충하고 균을 조금씩 섞어서 용량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스푼, 두 스푼을 적당히 이제 섞어서 배합토에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충이나 균 조금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각각 6,000원씩 합니다. 이게 한 봉지에 6,000원씩 하고요. 칼슘제는 가격은 5,000원 하고요. 봄철에 균킬이나 깍지 많이 필요하시죠. 요거는 하나에 각각 6,000원씩 하는데요. 요것도 한 번에 세 개를 주문을 하실 때는 3,000원 할인을 해서 1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각각 필요할 때는 하나씩은 6,000원에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이렇게 세 개는 15,000원에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많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위에 보니까 이거를 많이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봄철에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균키라고 깍지엔 충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